따라하기 두 번째 문제, 사진 편집 응용에 대해서 네,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제일 먼저 새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500에 330, 네, 사이즈가 똑같네요. 그대로 그럼 바로 OK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파일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파일 저장부터 우선 하셔야 되죠. 자, 지난 시간에 파일 이름을 네, 그 수험 번호, 자신의 이름, 그다음에 파일 번호 해서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네, 이번 시간에는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냥 파일 이름을 전혀 틀리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 이렇게 저장하시고 이제 불러올 파일 있죠? 불러올 파일로 지난번에 첫 번째 문제에서는 1번, 2번, 3번 파일을 불러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이 네, 그 그림 효과 거기에 보시면은 1급-4에서 1급-6까지 파일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개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눈금자 제대로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창을 이동시켜서 가져다 놓고요. 첫 번째 작업 보시면은 색상 보정을 해서 오른쪽 밀밭을 갈색 계열로 보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급-4 파일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모두 밀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우스로 이렇게 따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네, 이 이미지에서 그림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사진을 먼저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Shift 누르고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상태에서 그림의 위치도 그림보다 더, 그, 작업창보다 그림이 더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이창 크기를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그 위치를 출력 형태하고 정확하게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우선 보시면은 네, 출력 형태 보시면 그 그림이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림 보시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위치를 이동해야 되냐? 그거는 이 그림의 기준점을 마우스로 그 누른 다음에 눈금자에 보시면 점선으로 보여지는 거 있죠? 위치. 그거를 보시고 이제 조절하시면 되는데, 출력 형태에서 똑같이 마우스로 잡고 있는 그 위치, 그 기준이 어디 쪽으로 눈금자, 그 어느 정도에 맞춰주면 되겠나? 그걸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우선 자를 사용 못할 수도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은 자를 가지고 가셔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펜 갖고 사용을 하셔도 되니까 펜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펜 사용도 못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네, 그냥 뭐 손톱 같은 거로 이런 식으로 좀그 줄은 맞춰서 확인을 해볼 수는 있겠죠. 몇 번째 어느 정도까지 줄을 가져다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자, 이렇게 가져다가 놨어요. 그러면은 위치를 정확히 맞춰 놨고요. 문제지에서 보시면은 이 오른쪽의 밀반만 색상을 갈색 계열로 그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선택이 쉽게 될것 같은데, 네, 여기 매직 위안드 툴로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은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근데 클릭을 했는데 한꺼번에 잘 선택이 잘안 되죠. 그럴 때는 여기 위쪽에 옵션 바로 가셔서요. 위쪽에 여기 관용도라고 해서 탈러렌스 값을 12로 되어 있는데 32라는 숫자로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해보면 선택 영역이 더 많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좀만 더 키워볼까요? 만약에 5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별로 차이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0에서
이 정도에서 이 범위 안에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 다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Shift 키 누르거나 이 옵션 바에서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작업을 추가로 더 클릭해서 이 밀밭이 완전히 선택이 되도록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작업은 시간이 여기서 또 많이 소요가 되면 안 되니까요. 클릭 부분을 정확히 선택 안된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선택 잘안된 부분들 그 정확히 막 찾아서 클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쪽에 이런 원이나 사각형 아니면은 이 라쏘 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선택을 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선택을 하셨다면은 위에 메뉴 중에서 이미지 메뉴 가셔서 여기에서 어저스트먼트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디세츄레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한글 그 메뉴명은 교재에다 써 있죠? 그대로 이제 가시고 그러면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 메뉴 한번더 선택을 해주시고 역시 또 조정 메뉴로 가신 다음에 컬러 밸런스 쪽으로 가셔서 실행을 해주세요. 컨트롤 B 단축키 외워서 하면 좀 빠르다 그랬죠? 자, 조정은 여러분이 설정을 이 지금 선택된 영역을 보고 맞춰서 여러 가지 색상을 조절하면서 여러분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작업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한40 정도로 위에서 사이언 레드 쪽은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마젠타 그린 쪽은 그냥 조절 안 했고요. 옐로우 쪽에서 한 마이너스 70 쪽으로, 옐로우 쪽으로 더 많이 색상을 지정을 해주니까 갈색 비슷한 색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OK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은 없애주시면 되죠. 그러면 원래 색상이 그 녹색에서 저 색깔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필터 쪽으로 이제 가셔서 1급-4 지금 이 파일이죠. 이 이미지 화면에서 렌더링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터로 가신 다음에 렌더라는 거 선택하셨죠? 렌더 가서 렌즈 플레어를 실행을 해주세요.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있어요. 렌즈 타입도 있고 브라이트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브라이트니스 값을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특별히 지금 조절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500에서 300mm냐 여러 가지 이제 뭐 무비 프라임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지식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수정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교재에서 보세요. 이 십자 모양이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주면 여기에서 빛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한다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조절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지하고 똑같이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다시 그 지시사항을 보시면요. 렌즈 플레어까지 끝났고 3번에 1급 다시 5.jpg 파일을 혼합 모드로 하드라이트로 바꾸고 불투명도 바꿔야 되죠? 그럼 1급 다시 5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창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요. 자, 이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출력 형태 보시면 위에 구름은 그대로 보이는 상태고 여기 밑에 그 건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사진에서는 이 건물 그림만 필요하게 돼요. 나머지 이 지금 위에 하늘 부분은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매직완드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택 아까
이 더하기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클릭을 해서 보면 추가로 이렇게 하늘 부분이 다세번 만에 선택이 완료가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건물 그림이죠. 그러니까 셀렉트에서 인버스를 해서 반전을 시켜야 돼요. 그럼 건물만 현재 선택이 된 상태예요. 다시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선택돼 있는 이 건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딱 가져다 놓으면 건물이 이렇게 딱 위치가 오게 되어 있죠. 자, 건물이 좀 여기 지저분하게 선택되어 있는데 그건 무시를 하세요. 어차피 이 건물 그림은 조금 흐릿하게 만들어질 거니까요.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좀 위치를 밑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블렌딩 모드라는 거는 레이어 패널에서 이 노말 써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를 혼합 모드를 하드라이트라는 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하드라이트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파시티는 몇으로 바꿔줘요? 50%죠? 자, 숫자 5를 입력해도 안 되는 경우는 여기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다가 50 엔터 그냥 쳐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바로 완료가 된 거예요. 다시 문제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1급-6.jpg 파일 그림자를 작성하고 역시 오파시티 이거를 50%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1급-6 파일을 창 분리시킨 다음에 자, 이번에도 드래그해서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회색 배경은 전혀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자전거 살 안쪽에 회색 부분 선택이 안 되죠? 여기 되게 모두 다 선택해야 될 부분 되게 많은데 선택이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매주관두 툴이 아니고 네, 여기 셀렉트 메뉴로 가셔서 컬러 레인지라고 있어요. 한글에서는 색상 범위로 되어 있죠? 자, 이걸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창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우선 인버스 라는 거를 눌러줘요. 반전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셀렉션으로 돼 있으면 이런 색상으로 나올 거고요. 이미지라면 그림이든 나와 나오는데, 네, 셀렉션을 선택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에서 바로 그냥 클릭을 할게요. 자, 회색 부분을 선택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났죠. 자, 여기 위에 20이라는 숫자, 이 수치를 조절을 해서 클릭을 해주면 여기 지금 화면 선택되는 게더그 자세하게 선명하게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15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OK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선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제가 이번에는 30이라는 숫자에서 40 정도에서 해볼까요? 자, 40에서 여기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OK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선택 영역이 이 지금 선택 안 돼야 될 부분까지 선택이 돼 버렸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안장의 흰색 부분 이런 부분은 그냥 선택이 안 되고 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 그냥 20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됐죠. 그런데 이 선택 영역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전거 그 이거를 드래그해서 갖다 우선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선택 영역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창을 저장 안 하고 그냥 닫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크기로 사용할 게 아니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자,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절을 하냐? 문제지에서 보여지는 그 크기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크기 조정했다면 엔터 키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 이걸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를 잘 보시면요. 자전거 밑에
그 그림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이 무브 툴 상태에서 Alt 키를 먼저 누르세요. 마우스를 자전거 위에 갖다 놓고 Alt 키 누르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그 클릭 먼저 하시면 안 되고 Alt 키를 먼저 누르시고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밑으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가 더 복사가 됐죠. 그럼 이제 컨트롤 T를 누르세요. 자, 그러고 이제 그림자처럼 돼야 되니까 이게 자, 위치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마우스로 이렇게 밑으로 가져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 모서리에서 각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좀더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림자처럼 만들 수 있는 그 원하는 모양이 지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엔터 키 눌러주시고 그림자가 색깔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메뉴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있었죠? 컨트롤 U 키로 실행하는 거, 그걸 실행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세 가지 이 설정하는 것 중에 제일 아래 라이트니스 값을 이것을 왼쪽으로 쭉 가져가면 이러면은 어두운 전혀 그냥 그 색상이 없는 색상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OK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여기를 50%로 자 숫자 5키 눌러서 50%로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가 그림자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다음 문제 지시사항을 보도록 하죠. 그림 효과에서 5번에 Shape Tool 보시면 꽃 모양, 색상 지정하고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꽃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Shape Tool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Shape 모양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맨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세 개의 종류가 있죠. 자, 이거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첫 번째 거로 만드시면 자 이런 식으로 색깔까지 지정된 걸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걸 선택하시면 펜으로 그려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린 것처럼 만들어져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자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 문제에 따라서 이걸 두 번째 거 선택하는 경우, 첫 번째 거 선택하는 경우, 이게 다 틀리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자, 세이프 모양, 이번에는 어떤 거에서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네, 자연 쪽에서 선택을 해줘요. 오케이, 클릭하시고, 여기 해당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드래그를 하는데, 크기와 위치, 자, 여기서 처음부터 눈금잘 보고 지정을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우선 저처럼 컨트롤 T를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우선 색상 바꿔야 되죠? 자, 그런데 색상을 바꾸실 때 여기에서 컬러 먼저 지정을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배워왔던 방법이죠. 여기서 지정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색상 바꾸는 걸 까먹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야 된다. 이제 생각났다면 여기 레이어 패널 있죠? 여기에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 값을 지시된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색상이 위에 옵션 바에도 바뀐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바뀐 게 보이고 크기 아까 제가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조정하는 걸 염두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싶으면은 무브 툴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보시면 자 위치 잡기 사각형으로 보여지니까 좀더 편하게 출력 형태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처음에 위치가 네 왼쪽에 상단 그 모서리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네, 50에서 밑으로 가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크기 왼쪽에
오른쪽에 상단 위치를 보시면 100에서 좀 넘어간 크기, 이 정도 크기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셨다면 위치하고 크기가 맞다 생각하시면 엔터 키 눌러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타일 지정해 줘야 되죠. 레이어 패널에서 이 FX 클릭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바로 자, 앵글 따로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바로 OK를 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정리 여기까지 끝났죠. 이제 문자 작업도 해야 되는데요. 도시 탈출이라는 걸 이름을 입력을 할 거예요. 글자를. 자, T를 눌러주세요. 수평 도구 문자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도시 문자라는 거를 작업창에서 입력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글자 먼저 입력하고 옵션 바에서 설정 수정했죠? 이번에는 수정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궁서라는 거 글자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냥 엔터 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글자 바뀌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궁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60포인트죠. 60 직접 지정하시고 엔터 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작업창에서 도시 탈출이라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우선 다시 무브툴 눌러서 우선 잠시 빠져나오시고요. 레이어 패널로 가셔가지고 여기 FX에서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있었죠? 자, 여기 클릭을 하시고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그레디언트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거 선택 안 하셔도 되고 이세 번째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걸 클릭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밑에서 작업을 하실 건데 왼쪽 하단에 있는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색상 값이 그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고 오른쪽 하단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도 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색상이 이렇게 바뀐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OK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작업창을 한번 보시면, 자, 글자가 색상이 출력 형태하고 맞지가 않죠? 자, 그래서 앵글 각도를 18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각도가 90도 위쪽으로 돼 있던 방향에서 앵글 각도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문제제하고 지금 각도가 똑같은 형태로 되었죠. 이렇게 각도만 조절하시고 이제 OK를 클릭을 해서 나오세요. 그러면 이펙트로 여기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된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글자 밑에 그림자 효과가 지금 여기 왼쪽에 모양 도구로 만든 것처럼 그림자 효과가 안 보이고 있죠? 지시사항을 잘 보시면 드롭 섀도우 이 부분을 지금 작성을 안한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냥 바로 또 그냥 추가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하셔서 각도 조절 따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OK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런데 위치가 좀 틀리죠? 위치는 눈금자 보시고 출력 형태 보시고 그 눈금자 맞춰서 위치를 조절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시면 되죠. 자, 저장하는 방법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지면 우선 이거 원본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JPG 파일을 항상 먼저 저장을 해야 되죠. 크기 조절 안 하니까 이거는 파일 이름만 여기에서 문제 번호만 바꾸고 저장을 바로 하시면 되겠죠. 저장하실 때 자, 용량 확인하시고 그냥 저장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저장하시고 사이즈 조절 이제 해야 되죠?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선택하시고 자, 체크 첫 번째 거 없애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체크된 상태로 뒤에 0만 지워버리면 자, 지시되어 있는 50에 33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OK 클릭을 해주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팍 줄어든 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가 아니고 세이브 as를 또 한번 하신 다음에 포맷 형식은 psd로
EPDD 이 파일 상태 그대로 하는데 역시 파일 이름은 바꿔줘야 되죠. 2번 문제의 그 제출용 파일 저장을 하시면은 자,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또이두개 파일 제출하시면 되는데 매번 문제 그 작성을 하고 두개 제출하고 또 문제 작성하고 두개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은 문제 네개 문제 다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작업하는 환경에서 궁금한 거 그런 거는 반드시 감독관한테 문의를 하셔서 감독관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것까지 파일 완성을 했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거 문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